BTS에 대한 관심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. Because I just think they're bringing so much interest to Korea because I really had never really known much about Korea before I knew about them. And then once I did, you know, I want to travel there and I just think they're bringing so much into the economy that 코로나 확산 전 서울에서 열린 BTS 콘서트. 직접 관람한 외국인은 2만 3천여 명. 그 일행까지 포함하면 대략 10만 명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. 거기에 BTS 콘서트 홍보 효과로 한국에 온 외국인까지 더하면 모두 18만 명이 넘습니다. BTS는 단 세 번의 콘서트만으로 평창올림픽 외국인 방문객의 67%를 유치했다는 겁니다. 경제 유발 효과가 약 1조 원에 달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20회 정도 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적에 12조에 가까운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. 그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한국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키고 뭐 호텔이라든지 식음료라든지 이들이 사가는 여러 가지 상품이라든지 뭐 전체적인 우리나라에 주는 그 관광 유발 효과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마어마해요. 코로나가 확산됐던 2020년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1위에 오른 뒤 경제적 파급 효과가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 화장품과 식료품, 의류 같은 연관 소비재 수출 규모도 증가하면서 생산 유발 효과와 고용 유발 효과 등이 발생한 것입니다. 전 세계에 이런 식의 호응을 받는다는 게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올까라고 생각했을 땐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상당히 아쉽다고 저게 느껴지는 거죠. 왜냐하면 이런 월드스타들은 사실 그 팝의 종주국인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매년 나오지 않아요. 아시겠지만 마이클 잭슨이 매년 나오진 않잖아요. 정치적으로, 문화적으로, 경제적으로 외교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그 이 번영을 위해서는 이렇게 좀 굉장히 현명한 그런 정책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런 방탄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니까 우리가 부채질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걸 끄는 거는 굉장히 참 현명하지 않는 거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하지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병역 특례를 줄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.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. 이렇게 잘해서 그 다른 보상을 많이 받잖아요. 그거면 됐지. 무슨 병역 특례까지 이렇게 준다는 것은 공정하지가 않고 공평하지가 않습니다. 지금은 한 사람만 빠져도 저 친구는 왜 안 가지?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러면 전체 집단이 사기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. 연예인들도 선망의 대상이고 뭐 이런데 그런 선망의 대상이 군대를 안 간다.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? 아, 나도 뭘 해서 군대를 안 가야 되겠구나. 40년을 병무청에 몸담았던 이동환 전 광주 전남 지방병무청장의 말도 비슷합니다. 그걸 바라보는 대다수의 그 우리 장병들이 소외감이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사실 군대 가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? 예. 저는요, 현직에 있으면서 정말로 그 군에 보내는 어머니들의 눈물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. 이걸 보면 그런 얘기 안 나올 텐데요. 정말로 이건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로 아, 이거 그래서 병역이라는 것이 예의가 없어야 되겠구나. 현재 징집 대상이 되는 남성의 80% 이상이 군대에 갑니다. 질병이나 심신장애를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군에 간다는 뜻입니다. 너한테 말해서 뭐 했나? 저는 자기야. 어? 저 형 이미 가고 저도 같이 가는 거라 이제 엄마 혼자 사셔야 되거든요. 그것도 있고 가족도 애들 보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사랑합니다. 네. 사랑합니다 정도. 왜 또 울어? 왜 또 울어? 매년 약 23만 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합니다. 일단 착잡한데 남자라면 한 번쯤 가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아요. 21년 동안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. 잘하고 올 거라고 믿습니다. 지금 우리 그 현역병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
이것이 뭐 당연하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역병으로 간 사람들, 특히 그 전방에 있거나 최전방이 아니더라도 그 내무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 아십니까?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는 총이 있고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일정된 규율 시간해야 되고 그건 완전히 갇혀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? 예, 그런 사람들과 어떤 대비,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, 그 관점에서 이렇게 좀 제 입장에서는 봐줘야 되지 않느냐.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이 이해된다며 BTS의 병역 특례에 반대하는 팬도 있습니다. 방탄이 가냐만 해도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건 조금 그게 이제 조금 아미로서는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어떤 특기가 있다고 해서 뭐 그들 일반인들의 1년 반보다 이분들의 1년 반이 더 가치 있다고 누가 감히 이거를 판단할 것이며, 그러니까 누군 가고 누군 안 가도 되냐의 문제로 확장돼서 생각을 하면 가야 되겠더라고요. 국내 팬이든 해외 팬이든 팬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은 팽팽해 보입니다. I think it definitely has to be a balancing act there, but I honestly just don't know enough about the particular rules in South Korea. I understand that it's expected of them, but I think they're an unusual group that has really brought a lot of recognition to the country and the culture. And, you know, if sports members are getting exemptions, I think they would be a top candidate to be exempt as well. They will still be serving their country in their own way. I think the attention that they bring and the economic effects that they have on Korea